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가 이제 126페이지에 인장 등록도 한 문제가 매년 쇼 문제가 하나 정도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제 앞쪽에도 이전이나 휴업이나 또는 겸업이나 또는 분사무소 매년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인장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면은 인장은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도장을 등록해라. 자, 이런 소리였습니다. 자, 126페이지에서 이제, 자, 먼저 여기도 이제 인장인데, 자, 도장을 이제 인장 그랬습니다. 자, 인장을 등록하십시오. 뭐, 좀 더 이제, 자, 도장도 이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변경 등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꼭 제재까지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장을 등록하십시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확인 설명서라든지, 자, 우리 실무 가시면은 확인 설명서가 이제 네 종류가 쭉 나옵니다. 뭐 주거용, 그리고 이제 비주거용, 그 다음 이제 토지나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래서 이제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뭐 대상 물건의 표시부터 시작해서 저기 마지막에 이제 한 뭐 두 번째, 세 번째 장까지 계속 갈게 될 건데, 거기 이제 마지막에 중개보수. 하고 나서 이제 여기다 반드시 서명 민 달인입니다. 자, 본인 반드시 이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도장을 꼭 두 가지입니다. 자, 이름 쓰고 도장. 이걸 반드시 두 가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장을 만들어서 시군구청에다 등록하고 그 도장을 바로 이제 날인하십시오. 이런 의무가 바로 이제 인장 등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재가 큽니다. 100만 원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사무소 문 닫아라 업무 정지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등록을, 자, 요거 이제 등록이라고 할 건데, 자, 크기가 있으니까 여기다 신고라고 하지 않고 등록. 자, 그리고 이제 그냥 받아주니까 허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용어 같은 것은 꼭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중개사무소도 등록, 그리고 인장도 등록,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언제 등록할까요? 요 시기도, 자, 시기도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 자, 그럼 이제 먼저 조심하실 것은 등록 신청 때도, 자, 등록 신청 때는 반드시는 아닌데, 자, 등록 신청할 때도 여기도 이제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다. 자, 등록 신청할 때는 하얀 데는 아닙니다. 자, 인장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업무 개시 전, 여기는 하여야 한다. 자, 업무 개시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우리 무장을 좀 속이고 있습니다. 자, 업무 개시 후 즉시, 그래도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전이니까 업무 개시 후 즉시도 안 되고 먼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십시오. 안 그러면 업무 정지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업무 개시 전에, 그리고 등록을 여기 이제 하지 않게 되면 제재도 맞습니다.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 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봐주는데, 자, 나중에 할 수가 있으니까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지만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한다. 안 하면 제재도 맞습니다. 일단 두 번째가 이제 인장 등록의 우리 방법은, 요 방법은 정말 자주 물어봅니다. 뭐 크기도 모르냐, 막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도장을 파야 될 겁니다. 가로, 그리고 이제 세로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 여기도 이제 막 몇 미리, 좀 이따 바로 볼 건데, 미리까지도 아예 정해 놨습니다. 자, 7에서 30. 네, 치사하게 여기다가 또 숫자를 10으로 바꾸고 40으로 바꿔서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맨날 크기 바꿉니다. 네, 자,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도장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너무 적네, 또 너무 크네. 자, 그러면 그거 사용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 맞춰 오세요. 자,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신고가 아니라 등록이다. 뭐 정말 자료 제보입니다. 너무 적어 보인다. 그러면 자료 제보가 안 된다. 그리고 또 너무 커 보입니다. 막 3cm를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안 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기 맞춰서 등록하시라. 그리고 확인 설명서 거리계약서에 반드시 등록한 인장을 날인하십시오. 안 그러면 제재 묻겠습니다. 자, 당신 도장 여기서는 찍었으니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져라. 이런 의미 같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개인은 여기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 사장님 말고 소속 사장님 밑에 붙어있는 월급쟁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증 있으니까 계약서 막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장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나란히
여기는 함께 서명 및 날인화 됩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보시고 이제 공인중개사 하겠지만 개업공인중개사도 여기 이제 반드시 등록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칙은 거의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격증도 없는 벗 아래쪽에 부칙. 자꾸 이렇게 부칙이 나오니까 조금 좀 헷갈려 하실 겁니다. 부칙에. 이렇게 부칙에 규정된, 그리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뭐 자격증도 없이 그냥 업무 지역이 시도고, 그 다음에 경매만큼은 겸업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업무 범위가 좀 좁습니다. 지역도 좀 좁습니다. 바로 이제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딱 요 세 사람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 이제 법도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주민등록법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거기 이제 성명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문장이 아주 어렵습니다. 자, 성명이 거기 기재되어 있을 건데 그 성명이 나타나. 저렇게 도장을 파면은 이름이 쏙 나타날 겁니다. 문장을 아주 애매하게 써가지고 약간 까탈스럽습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가 얼마냐. 뭐 가로, 세로를 뭐 틀리게 하진 않을 겁니다. 먼저 7mm 이상이고요. 요 숫자를 바꿨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크면은 30mm.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시는 도장 정도는 이제 집에 계실 거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재보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크기인지 조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도장 한번 재보니까 거의 2cm는 거의 안 넘어가고요.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도장 같으면 조금 더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7mm는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30mm는 또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게 시중에서 굴러다니는 도장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입니다. 2cm는 안 넘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커봐야 3cm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큰 도장 없습니다. 그리고 7mm는 아주 적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정도는 충분히 그냥 시중에서 굴러다니는 도장. 그리고 거기도 이제 얼마든지 등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하. 자, 이하의 인장을 바로 도장 크기 맞춰서 등록하십시오. 라고 크기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상업 등기 규칙 그러면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법인은 항상 우리 법인은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무소, 저기 본사 같은 주된 사무소. 그 다음, 니번에 이제 분사무소. 하다 어디 가나 속세기는 이런 분사무소는 인장까지 와서도 이제 아직 남았습니다.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까지 가도 누구의 또 인장이냐고 거기도 자꾸 속입니다. 자,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법인의. 항상 우리 주된 사무소, 우리 법인은 법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여기 자연인, 그리고 법인. 자, 민법에서도 배우실 겁니다. 자, 권리 주체가 두 규명이 있는데, 살아있는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움직이는 자연인, 그리고 형체는 없을 겁니다. 회사. 무슨 무슨 회사. 뭐 삼성이네, 현대네, 뭐 LG네 하면서 이제 보실 겁니다. 이런 법인들입니다. 근데, 자, 우리 치사하게 시험 문제가 법인 대표자의, 그러니까 정말 표도 안 납니다. 대표자의.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회사도 사람이냐고 아닙니다. 무슨 무슨 주식회사 뒤에 이름은 나오겠지만요. 이 법인 자체가 권리의 주체입니다. 꼭 법인의 인장입니다. 자,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니까요. 요거 문장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것도 최근에도 많이 냈었습니다. 법인 대표자 말고 법인의. 자, 요거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도 한번 틀려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문제 풀이할 때도 한 번 정도 더 틀려봐야 나중에 요거는 잘 안 틀릴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분사무소는 여기는 첫 번째 등록할 수 있고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왜 틀렸냐고 또 시험 문제를 냈었습니다. 우리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인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등록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예, 이런 얘기는 아예 X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저거 이제 틀린 거 먼저 써놨는데 할 수 있다. 분사무소 인장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요건 이제 예외입니다. 대표자가 보증. 여기 뭐 사람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자, 보증하는 인장을.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무슨 무슨 주식회사라고 돼 있는 고인장을 그대로 분사무소는 전국적으로 다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꼭 부동산 114가 이제 뭐 여기는 아니긴 해도 만약에 이제 부동산 114 이런 이제 부동산 회사가 있으면은
우리 분사무소는 그냥 요 인장을 그대로 전국에 있는 한 10개라고 하더라도 그냥 요 주된 사무소 인장을 그대로 뭐 도장만 파면은 요즘은 기계로 파니까 아예 똑같이 팝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귀찮어. 자, 그럼 이제 주된 사무소 인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변경. 변경도 잘 조심하실까요? 자, 우리 현문제 쪽에서는 변경. 자, 등록도 많이 물어봤지만요. 변경 등록. 요즘에는 거의 잘 안 내고 있는데, 자, 여기 시험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바꾼다. 게입니다. 자, 변경 등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변경 등록은 처음에 이제 A인장이었었다가, 요거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제 자꾸 쓰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좋은 도장 같은 뭐 이렇게 이제 옆에 정말 나중에 깨지고, 자, 깨지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복이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미심에 믿는 분들은 이런 거 왜 찍었냐고 도장 좀 버리지 해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줄 서식에 이제 이렇게 복달하는 도장 찍었다고 난리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뭐 미신 믿는 사람 뭐냐 별걸 다 믿습니다. 자, 복이 다 빠지는 도장을 찍었다고 그럽니다. 이빨 빠진 도장 찍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야,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본인이 봐도 또 민망할 것 같으면 다시 봐야지. 우리 나무도장 같은 건 정말 괜찮습니다. 괜히 또 무슨 옥도장, 인감도장으로나 그냥 사용하시지. 괜히 그냥 그거 사용하다가 이제 한 번씩 떨어뜨리면 다 깨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도장으로, 자, 비인장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요 소리가 이제 변경 등록.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 만에, 그리고 치사하게 또 변경에다가 신고할 수 있다. 또 이렇게도 나왔었습니다. 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일 이내에 또 지체 없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전 신고했을 때 열흘. 그러니까 그 열흘 때문에 정말 여기 열흘이라고 많이 속여봤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나갔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우리 저번주에 봤을 겁니다. 자, 그놈들이 자꾸 열흘 나옵니다. 자, 도장 파는데 이렇게 열심히 열흘이나 필요하냐고 합니다. 근데 자, 지체 없이 그럼 너무 가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여기는 도장으로 이제 도장 팔 때 이제 기계로 파지만 옛날에는 다 수작업을 했었습니다. 자, 직접 수작업 하다 보니까 한 2, 3일은 정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그냥 아예 기계가 파면은 한 뭐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바로 받을 건데 옛날에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도 있을 거니까 조금 기다려줄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7일 이내에. 그리고 변경 등록할 수 있다. 신고라고 정말 안 했습니다. 등록 여기는 하여야 한다. 여기 등록이지 신고가 아닙니다. 꼭 두 군데입니다. 7일 맞았는데 신고한다. 그럼 크기 또 안 맞춰올 거냐고 얘기입니다. 여기도 7mm에서 30이고 여기도 7에서 30이다. 그 크기를 맞춰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신고 아니다. 그입니다. 자, 인장 등록. 자, 바꾸게 되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고 여기도 이제 한 문제 정말 낼 때 아주 까탈스럽게 자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제재까지 보실까요? 제재. 자, 먼저, 자, 첫 번째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를, 그러니까 이거 과태료가 아닙니다. 자, 개업하신 분은 사무소 문 닫으세요. 그럼 여기 이제 자, 등록관청이 시장권수구청장. 자, 때리는 임자가 좀 다릅니다. 자, 등록관청에서 이제 여기는 업무정지 내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사장님 말고 종업원.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자, 업무는 없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자격. 근데 자격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정지.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심하시게 이제 또 자격정지를 등록관청 그럼 X입니다. 아니요. 자격정 시도지사가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별표가 3개월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봐도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등록하나요? 그리고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꼭 조심하실 게 아직 안 해봤지만 법인은 정말 크기가 없습니다. 자, 법인한테 7mm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무슨 무슨 주식회사 대표자 누구. 자, 그럼 정말 현미경으로 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글자가 아주 정말 아주 깨알같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3cm로도 정말 부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법인은 주먹만한 크기에 그냥 크게 아예 그냥 문제 안 물을게 라고 크기는 알아서 하세요. 여기입니다. 자, 분사무소 등록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분사무소가 아니라 또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조금 조심하시게 계속 안 나온다고 했더니 이제 하게 되면 주사무소. 아니 되는데 자, 등록하게 되면 주사무소,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맨날 주된 사무소 했었습니다. 자, 주된 사무소 자, 등록관청에
하게 되면 여기다가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아예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우리 내용을 한번 와보실까요? 자, 그렇게 해서 뭐 내용들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기, 그리고 언제, 그리고 바꿀 때는 며칠, 그리고 제재가 뭐냐 하면은 한 문제 정도는 저기 정말 30회가 작년도 뭐 올해 이제 30일에도 반드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자, 왼쪽에 이제 저 꼭대기 한번 와보실까요? 언제 등록을 할까요? 자, 먼저 자, 첫 번째 뭐 세 번째 줄까지는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 중에서 아까 등록 신청할 때 여기는 하이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저 뒤에 연결되네요. 소속 공인주사도 고용신고 때 등록할 수 있다. 정말 약간 굵게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하이한다. 아닙니다. 자, 그죠? 나머지 시간 또 있어요. 자, 업무 개시 전 그때 하여야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업무 개시 전에 정말 반드시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 위에서도 이제 전자문서 인터넷으로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인장이 안 나왔습니다. 자, 전자문서. 자,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가로에 있습니다. 전자문서로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자, 방법은 묻지 않습니다. 안 가고 인터넷으로 도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님도 보니까 알았어 할 겁니다. 무슨 도장인지 안다. 요술입니다. 아마 그거 이제 스캔 떠서 바로 등록증을 옮겨도 얼마든지 등록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다. 그죠? 도장 들고 방문 안 해도 괜찮다. 인터넷으로 할래. 요런 소리입니다. 사이트가 다 열리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거기 아래쪽에서 이제, 자, 동그라미 2번에도 좀 인장 등록하지 않아도 보증 설정이니까, 자, 등록 통지라든지 등록증은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저 끝에다가 이제 등록증 받고 싶으면 보증 설정하십시오. 고스르가 나섰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박스를 정리해놨고요. 자, 먼저 신규 등록. 첫 번째, 자, 등록 신청할 때 할 수 있다.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한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서식만 또 신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어는 등록이다. 자, 조건 있다. 요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꿀 때는 자, 변경해 놓고 나서 7일 여유 주겠다. 그리고 사무소 문 닫으라고 했으니까 제재가 크니까 일주일 정도는 여유 주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요 7일 아주 중요했으니까 도장 얼마더라 바꾸면 7일 개입니다. 자, 숫자는 한꺼번에 떼지 마시고요. 꼭 거기서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떼기 시작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쯤에서 봤는지 한번 꼭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등록하는 방법.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을 보실까요? 개인, 그럼 이제 부칙하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하고. 그 다음 이제 자, 그 아래 이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두 번째 줄에 조금 이제 굵게 써놓은 법을 보실까요? 아직 법은 안 내봤는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자, 거기에 이제 자기 이름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호적이라고 했던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용어 달라졌고요. 명칭도 완전 달라졌습니다. 지금 호적은 없어요. 자, 그 소리입니다. 그 옆에 이제 주민등록법. 자, 주민등록법, 그럼 주민등록표. 뭐 등본 떼보면은 거기 다 이름 있을 겁니다. 가로 해놓고 한자까지도 다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여기가 용어가 좀 어려운데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한번 생각만 해보면 거기 다 이름들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재되는 성명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도장을 파면은 딱 나타나죠. 뭐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문장을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그 성명이 있을 건데 도장 파면 나타나니까 도장 파서 가지고 오세요 게입니다. 나타난 인자. 그리고 이제 그 크기가 얼마라고요? 7에서 거기 7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7. 요 7을 치사하게 10으로 바꿨냐 게입니다. 이게 주문제가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면 얼마라고요? 30mm. 그 7하고 30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해놓으셔야 된다. 또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걸 또 20이라고 바꾸려나? 그냥 그리고 이제 또 7 같은 경우도 또 10으로 바꿔볼 만하고, 아니 5라고 바꾸려나? 아주 별짓을 다 하니까 그 숫자는 꼭 점검해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적어도 안 받아줘. 도장이 너무 크네 그러면 어디 막 주먹만 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도장 등록하겠다. 그러면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3cm 엄청 커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보실까요? 법인. 자, 법인은 누구의 인장이냐. 정말 여기도 자주 냈었다. 최근에도 자주 냅니다. 근데 법이 다르죠. 여기는 상업등기규칙. 저 위에는 주민등록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을 또 바꿀 수 있겠다기입니다. 여기는 아직 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인장이라고요? 법인의. 자, 법인의 인장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써놨지만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니까 대표자가 있는데 쓱 넘어갑니다. 이때도 답이 없다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또 엉뚱한 게 갑자기 그냥 답으로 보이면 아주 생각도 못 해보고 바로 틀리실 겁니다. 자랑깨나 불조심 하셔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 하다 법인은 사람 자체가 법인이다. 권리금의 주자가 법인이라는 겁니다. 주식회사 삼성. 그렇지. 뒤에 있는 분 사람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을. 그리고 분사무소는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된 사무소 인장을 그대로 사용할래요. 라고 이제 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정말 이렇게 인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예외적으로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127페이지 보실까요? 저 꼭대기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여기 있네요. 또 여기다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 한다고요?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또 어디라고요? 정말 아주 번지수는 정말 꼭 맨날 단골 문제입니다. 또 이상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에다 신고했고 서류도 거기 계속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로 모여라. 또 공무원 편하려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박스를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하고 부치,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법이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나게. 자, 그러면서 이제 크기가 7에서 30이었다. 저걸 바꿨었다. 그 다음 주된 사무소 보실까요? 법인의 정말 대표자가 아닙니다. 법인의 인장. 그다음 분사무소는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저기 끝에 주된 사무소. 긴 또 분사무소에다가 분사무소 그러면 X. 자, 주된 사무소에다가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변경 보실까요? 언제? 그 다음에 신고냐 등록이냐. 자, 출제 횟수로 보게 되면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왔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도 들어갈 거고 공인중개사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잃어버렸네 아니면 나 많이 써갖고 깨졌네. 그럼 뭐 며칠 이내 7일 행운의 숫자 7일 그입니다. 자, 7일 그 다음에 이내에 나 인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또 크기 맞춰와. 자, 신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등록. 거기 이제 가로 앞에 등록 옆에다가도 신고 X 한번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시험장 가서 생각할 게 아니라 뭐라고 속인다. 요게 꼭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럼 정말 길목 보이면은 답이 바로 정말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전자문서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바꿀 때도 자, B로 바꿀래요. 라고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인터넷이면 서로서로 편할 겁니다. 우리도 안 가니까 좋고. 이 엄동설 안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등록 관청도 알았어.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냐고 막 서류 내고 받아주고 이런 거 상당히 또 신분증 주세요 해갖고 또 확인도 해야 되고 아주 귀찮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변경이 된 인장을 뭐 방법은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을 건데 비도장으로 바꿀래요. 그다음에 신고서 써서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안 갈 것 같으면 아까 전자문서로도 되고 그 다음에 뭐 3번은 아직 안 내봤지만요. 정말 즉시 처리 뭐 이걸 뭐 일주일 이렇게 기다리라고 할까요? 아니요. 바로 처리되고 수수료 안 받겠죠. 뭐 받을 이유가 없고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만 봐도 괜찮습니다.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십시오. 왜 사용 안 하세요? 여기도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등록은 A로 하던데 아무 도장이나 막 찍어댑니다. 업무정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한 것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자, 뒤에는 아주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냥 사용의무 아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뭐 복잡한 내용들 전혀 없고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행위에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서식 나와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런 것들만 이제 거기에 날인하면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아주 쉬우니까 쭉 해서 중간 아래 와서 이제 거기 4번 이후에까지는 편하게 봐줘도 여기는 뭐 밑줄 것도 거 아예 없으니까 간단하게 봐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제재 보실까요? 제재가 이제 둘로 나눴다기입니다. 근데 때리는 임자가 다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업무정지를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문을 닫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문 닫고 놀아야 된다라고 정말 돈만 깨지면 돈 벌어서 얼마든지 과태료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사무소 문을 닫습니다. 제재가 크거나
그다음 오른쪽에 와보실까요? 12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뭐 3부까지는 크게 뭐 중요한 내용들은 없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요? 소속 공인주사는 무슨 정지를? 자격정지를. 여기는 업무정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격정지를 누가 때릴까요? 시도지사. 여기다가 등록관청이 그러면 아예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했으니까 더 높으신 분이 자격정지, 너 정지 먹고 사무소 나가 라고 소속 공인주사한테 자격정지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작년도 문제는 저거 몇 개월 이내냐고 해가지고 너무 쉬웠습니다. 자, 1년은 아예 업무정지가 없습니다. 얼마. 또 예전에도 유사하게 냈었는데 6개월. 그러니까 사무소 문 닫아라는 최대가 6개월입니다. 반년. 받는 안에서 놀아라. 그게 또 3개월 이내에서 놀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6개월. 6개월. 맨날 자꾸 숫자 바꾸니까 꼭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6월 내에서 사무소 문 닫아. 그리고 자격 정지됐으니까 정지 먹고 나가.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자, 서식 한번 형태를 잘 보실까요? 요즘은 자꾸 이제 다음 중에서 자, 서식의 내용이 아닌 것은 없는 것은 자꾸 서식을 너무 간단하게 보니까요. 꼭 한 문제씩 자꾸 내고 있습니다. 자,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인장 등록이면 이제 왼쪽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사 하면 또 왼쪽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입니다. 만약 인터넷이면 이런 서식 유사하게 열립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사 하면 아래, 그 다음에 처음에 등록이면 위에, 바꾸면은 아래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거기 처리가 즉시 바로 나오죠. 바로 처리돼. 그 다음에 신고인은 누군가요? 입니다. 자,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신고할 때 뭐가 들어가나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인장은 아직 안 내봤습니다. 분사하면서 내봤다. 휴업도 내봤다. 서식 갖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서서히 옮겨가니까 잘 종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사 종류가 이제 종별. 그러면 법인. 그 다음 법인은 1%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의 그냥 99%. 그 다음에 부칙은 더 이상 안 나오고. 이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가 어디냐고는 꼭 알아야 되겠죠. 저기 등록번호도 보이네. 사무소 소재지나 전화번호도 있네. 한번 눈도장 정도는 꼭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꾸는 이유가 뭐요? 게입니다. 이유가. 뭐 자세히 쓰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등록인지 바꾸는 건지 그것만 체크하라는 거지 여기는 자세하게 그 이유까지 막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유가 뭐냐고 무슨 사연으로 여기 왔냐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몇 월, 몇 일,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받으세요. 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이제 등록증 원본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자, 등록증 원본에다가 거기다가 인장을, 사용할 인장을 거기다가 중간 아래 보면은 사용할 인장이 거기 날인되어 있습니다. 바꾸면은 그 옆에다가 또 날인합니다. 요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즉시 처리가 될 건데 신고인이 작성하면은 제일 아래 보실까요? 접수되고 검토 바로 하고 도장 크기만 보면 되니까 이게 무슨 일주일 걸리겠냐고 결제 나오고 등록되고 이게 즉시 처리입니다. 바로 처리돼. 접수되자마자 처리됐습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131페이지에 바로 이제 30회 때 나왔던 문제하고 그래도 최근에 나온 문제에서 제일 좋은 게 28회 때. 자, 28회 같은 문제를 잘 점검해 놓으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도 문제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인장 등록해서 이제 우리 제목으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 아주 간단하죠. 법인. 법인이 개업공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르. 법도 맞았고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증명서 내는 걸로 가름한다. 가름. 자, 가름한다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는 맞았습니다. 근데 2번에 한번 와보실까요? 근데 2번. 여기 정말 아주 간단했었고요. 무슨 등록관청 1년이냐고. 업무정지 1년이 없는데 등록주소는 3년이라고 해야지 게입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여기 답이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아주 쉬운 축에 해당됐습니다. 인장을 중갱에 사용하면 등록관청 여기입니다. 숫자가 이상하잖아요. 맨날 숫자 바꾼다고요. 1년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년이라고요? 아니요. 6개월. 6개월이 맞았습니다. 거기 틀렸습니다. 그리고 맨날 우리 5번 같은 거 숫자를 적어 바꿨는데 자, 등록. 변경 등록인데 개업 공인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면은 변경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주 정확하죠.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야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죠? 여기 이제 숫자가 맞았죠. 아마 올해 정도 되면은 여 숫자 바꿀 것 같다. 꼭 계십니다. 지체 없이 또는 열을 열을 여러 번 내봤어도 열흘은 계속 헷갈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거보다는 2번이, 자, 2번은 정말 아예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 여기는 한번 꼭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그럼 작년도에는 틀린 것은 나왔으니까, 옳은 것은 해서 나올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면 이제 어렵습니다. 먼저, 자, 1번 보실까요? 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니요. 등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건 안 하건. 하건 안 하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격정지 받고 싶습니까? 정지 먹고 쫓겨나고 싶습니까? 1번 X.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어렵진 않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자, 변경. 그리고 7일 보이고 업무정지 보이고 이거 지금 계속 맞는 거 보니까 바로 오래 정도 되면 이제 틀리게 나오겠다. 좀 감이 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예전에 맨날 틀렸었던 게 요 2번이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잃어버렸네, 깨졌네.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딱 맞죠.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다 등록하지 않으면 이제 제재까지도 봐야 됩니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개업이니까 업무정지 맞아요. 게임입니다. 자, 2번이 바로 정답. 게임입니다. 여기 아주 정말 정확하면 3, 4, 5는 볼 시간도 없네, 게임입니다. 그래도 한번 얼른 보고 가실까요? 3번에 보시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은 법은 맞았습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근데 여기를 잘 보실까요? 근데 지금 주된 사무소인데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서 많이 정말 헷갈렸을 겁니다. 잘못하시면 또 3번이 답이네 이랬을 겁니다. 주된 사무소요. 주된 사무소. 근데 갑자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어야 한다. 근데 어쨌든 주된 사무소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인가요? 아니요. 분사무소하고 막 섞어놨습니다. 정말 세 번째는 아주 좀 애매하게 이런 문장 예전에 아예 안 내봤는데 막 섞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분사무소가 근데 분사무소라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등록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신관 그냥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 이걸 싹 속여놨다는 겁니다. 이 분사무소를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나가다가 갑자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된다? 아니요. 우리 분사무소도 그럴 수 있다고 했지 그래라고는 절대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아예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잘 나가다가 분사무소 쪽으로 가면서 끝에도 아주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했지 하여야 한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말도 안 된다. 요 소리였습니다. 3번이 상당히 혼란을 많이 초래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하면서 약올렸습니다. 괜히 정말 3번 봤다가 헷갈려갖고 답을 그냥 어느 것이 하면서 또 고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공사 인장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근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가름한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대신한다. 여기 법인에서는 인감증명서 떼서 등기하고 나서 그거 떼서 제출하는 게 등록입니다. 제출이 가름, 제출로 가름합니다. 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자, 요즘도 뭐 최근에 정말 할 수 있는데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4번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요 문제는 괜찮았습니다. 5번 보실까요? 개업공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근데 같이 할 수, 근데 없대요. 할 수 있다. 자, 저하고 우리 칠판에도 써놨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때 하라고는 안 했는데 할 수 있다고 했지 왜 못하냐고 얘기입니다.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못하면 안 하면 업무 개시 전에 하면은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뒤에 이제 우리 OX 문제에서 정말 이제 괜찮은 게 1번, 2번. 자, 132페이지인데 자, OX 문제 한번 잘 풀어보시면 이제 포인트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분사무소 나와요. 자, 법인의 분사무소는 근데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대요. 아니요. 주된 사무소. 정말 출제 1순위가 따로국밥 아주 이상합니다.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대전에 분사무소 그럼 서울에다가 합니다. 완전 따로국밥 그게 이상하니까 자꾸 시험 문제 나온다. 그리고 2번 보시니까 이제 그놈 안 나오면은 분사무소를 신고할 경우는 2번입니다.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보증 설정 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안 해도 됐는데 분사무소는 따로 통보 안 하니까 먼저 하라는 겁니다. 맨날 우리 두 번째 있었구만 여기입니다. 책임자 보고 교육 받았습니까? 두 번째 보증 관련 서류 가져오세요 했었습니다. 아, 2번, 1번, 2번, 요놈은 정말 아예 시험 문제 1순위, 2순위. 그리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제외에 포함 그러지 말고, 시도 말고, 시군구.
그놈도 이제 출제 3주니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자, 이미 한번 나왔지만요. 또 내볼 만합니다.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이전 신고와 같이 들어가네. 그럼 남의 사무소 쳐들어가니까 누가 입이 나왔냐고 사무소 좁아지잖아. 그입니다. 두 명 쓰는데 한 명이 도와. 그입니다. 그랬더니 건물주의 승낙서를, 승낙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건물주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아니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세 번째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인의 겸업. 자, 막 겸업은 잘못 보시면요, 다 겸업 같습니다. 막 박스에 그냥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다 그냥 자, 법인의 겸업으로 보실 건데 여기 정말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정말 세 글자 들어가면 다 세져서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임대업을 한다고요?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놓는 것을 업으로 한다? 아니요. 그건 임대사업자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관리, 임대관리라고 해야 됩니다. 자, 1번에서 관리가 빠져서 X. 해설에는 자세히 좀 써놨고요. 그 다음에 관리업이 아니라 관리대행. 대행 나와야 됩니다. 정말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당신이 그럼 주택관리사요? 건물을 알아? 승강기를 알아? 막 전기까지도 다. 자, 주택관리사 소장님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소방 이런 것도 다 있고요. 자, 세 번째 개발업. 아니죠. 개발 상담. 상담. 땅 놀리지 말고 개발하세요. 라고 이제 뭔 개발업이냐고 얘기입니다. 개발사업자니? 이럴 겁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에 대한 이용상담. 맞죠? 이용상담. 바꿔보라고. 이용을 바꿔보라고 이용상담. 건물 같으면 용도변경이요. 교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뭐 자산전문 하면서 악글자 사서 공법에서 이제 배우실 겁니다. 4번이 바로 겸업이고요. 근데 또 5번부터 또 이상합니다. 분양업. 아니요. 분양대행. 꼭 문장 하나씩 빠져가고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토지는 아예 안 된다고 했을 건데 토지에 관리된 분양된 다 X. 주택이나 상가라고 했었습니다. 일곱 번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이라고요. 용역의 알선. 알선 그래야 됩니다. 서비스업 말고 도배하겠네. 그렇죠? 아예 그냥 이삿짐 나르네. 말이 되겠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도 X. 정말 다 세 글자 나온 1번, 2번, 3번, 5번, 7번. 요거 다 뭐 시험 문제 나와봤습니다. 다 X. 그리고 여섯 번째도 토지는 관리된 분양된 자체가 안 돼.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5번 해보실까요? 고용인을 고용했는데, 기업공사는 열흘 이내 고용한 경우 지금 들어왔는데, 집 나갔다가 아니라 나갔다가 아니라 종로가 아니라 근데 열흘 이내 신고해야 된다? 아니다. 그렇죠? 업무 개시전입니다. 여기는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입니다. 이것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6번, 7번 이제 종업원 책임 넘어갑니다. 고용인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사는 민사상. 근데 민사상이 대위. 그럼 종업원이 책임 못 건네? 아니죠. 민사상은 둘 다 나란히 책임지다는 연대. 연대라고 해야 됩니다. 연대. 칠판 요쯤에도 썼을 건데 그입니다. 대위는 행정상입니다. 행정상. 등록주소 업무정지는 당신만. 이런 소리였습니다. 자, 여섯 번째도 엉뚱한 소리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보실까요? 이게 좀 이상해 보이나요? 고용인의 행위로 벌금을 납부를 해도 벌금입니다. 정업무 때문에 벌금 냈습니다.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3년 동안 영업 못한다는 등록주소 당할까요? 개업공사는 등록주소는 되지 않는다. 그렇죠? 오히려 맞습니다. 맞아요. 벌금 때문에는 등록주소 되지는 않습니다. 벌금 내는 것도 아예 억울합니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볼까요? 열심히 정리할 건데 7일에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 거기만 틀린 것도 아니네요. 7일 이내에 벌써 날짜 이상하고요. 또 이전 전이래요. 갈 일도 없는 이전 전. 이전 전에 전국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아닐 건데요. 7일 대신에 열흘. 이전 전이 아니라 후. 근데 이렇게 뭐 두 군데 그냥 다 틀리면서 답을 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살짝만 틀리게 할 겁니다. 7일 틀리게 하거나 전을 틀리게 하거나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정말 이런 분사무소 어디 가나 속색입니다. 그럼 정리만 잘하면 분사무소 때문에 답을 더 쉽게도 찾습니다. 자, 이 아홉 번째 볼까요? 분사무소가 이전하면은 자, 분 이런 데다가 동그라미 안 해놓으시고 시험장에서 막 어차피 문제집 가지고 나오니까 동그라미 좀 빨간색으로 좀 잘 좀 해놓으시고요. 자, 분사무소가 이전하면은 자, 문장이 길어지면 내가 지금 무슨 사무소 보고 있더라 뒤통수 얻어맞습니다. 지금 분사무소인데 근데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한대요. 이전 후 아닐 건데 어디요? 주된 사무소. 근데 저기 분사무소만 빠지면 맞아요. 정말 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이전 후가 맞을 건데 분사무소는 안 그래.
설치를 주된 사무소, 서류 거기 갔으니까 이전도 주, 휴업도 주, 금방 보셔서 인장도 주된 사무소, 죄다 주된 사무소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나 주된 사무소로 모여라 그랬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편하려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 정말 자주 냅니다. 번지수가 어디요? 이전 전이 잘하니까 이전 전 행정처분을 이전 전이하고 보내겠냐고. 아니면 아예 권한이 없으니까 손 떼라고 할 거냐고 입니다. 싸다가 보내 하면서 박스도 봤을 건데, 야, 이전 전에 행정처분은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처분한다.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후가 맞습니다. 후. 자, 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거. 정말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휴업은 등록증 어쩔 건데 입니다. 싸들고 가야 됩니다. 나중에 재개신고할 때 찾아와야 되고, 이건 방문밖에 없죠. 휴업 안 됩니다. 변경되네요. 기간만 바꾸니까 다시 영업할래요? 등록증 빨랑 내놓으세요. 가능합니다. 찾으러 가는 거니까. 근데 네 번째, 폐업? 안 돼요. 그입니다. 폐업. 완전 때려치울 때는 등록증 싸들고 가야 됩니다. 방문밖에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뭐 택배를 보내려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장등록도 되죠. 고용신고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1번, 4번을 빼야 되겠네요 라고 이제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1번, 4번 외에 나머지는 가능해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 볼까요? 또 분사무소 속세기 있네요. 분사무소가 인장 등록하는 경우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아니다. 어디요? 주된 사무소. 그 다음에 13번째 볼까요? 열심히 생각하네. 인장은 변경한 후 열흘 이내에. 그것도 열흘 이내, 거기도 틀렸지만 또 신고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저 7일. 그 다음 신고가 아니라 등록. 그래서 여기도 두 군데가 정말 아예 틀려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고정되놓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요. 그냥 일반 중개계약은 아주 간단하니까 딱 거기까지만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입니다. 먼저 자,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 공인주사한테 맡기는 게 바로 일반. 자, 시험 문제감으로 가끔씩 나오고요. 특히 이제 기재사항 2번. 요 기재사항이 중요하지 나머지는 아예 뭐 중요할 것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뭐 제재도 없고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업 공인주사한테 맡기는 게 바로 일반. 한 집에다 맡기는 것은 전속입니다. 근데 올해 시험 문제는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자, 2번은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집에다 맡기는데 이게 안 좋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많다고 시험 문제 간단하게만 됩니다. 저 필수 기재사항 2번. 이건 법에 있으니까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간단하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번으로 바로 오셔도 괜찮고요. 2번에서 일반 중개계약서 안 써줘도 된다는 일반 중개계약서. 왜냐면 여러 집을 다니니까 또 실무에 가면은 서식도 간단하게 배우긴 배울 겁니다. 서식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사항. 네,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기재사항은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오자마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대강대강 얘기하고 또 옆집으로 가려고. 이게 일반이니까 지금 막 급해요. 매도 매수이 막 급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네 개 대강대강 얘기해놓고 옆집 가려고 바쁘다.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 1번에 보시면은 중개대상물의 위치나 규모. 그러니까 소재지나 면적인데 그냥 위치나 규모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요? 지금 옆집 가려고 합니다. 자, 어디 어디에. 그리고 얼마 정도 되는 면적으로 땅이나 건물이 있다. 얼마에 팔아도 하면서 잽싸게 옆으로 간다는 겁니다. 저기 서울 종로구에 나 땅이 하나 있는데 1000평 1억에 팔아줘. 요게 바로 위치나 규모라는 겁니다. 위치나 규모. 소재지 면적이 아니라 같은 의미인데 위치나 규모.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위치 따로 규모 따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자, 저 네 개가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걸 떼서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위치도 있고 규모도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 금액 그러면 안 되겠죠. 거래 뭐라고요? 예정. 나중에 달라질 겁니다. 가보니까 뭐 1억도 아예 안 됩니다. 매도는 많이 받으려고 할 거니까 저거 내가 8천으로 깎아갖고 계약할 거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자, 금액이 정말 너무 터무니없이 높으면 낮춰야 됩니다. 누가 사겠어요? 그입니다. 저거 1년 가도 2년 가도 10년 가도 못 팝니다. 금액을 좀 낮춰서 그 다음에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 거래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가격이라고요? 거래 예정 가격. 네, 시험장에서 거래 가격 그러면 자, 거기도 이제 못 찾습니다. 예정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은 거래계약서 가격이요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매도 매수인 우리 개공사 다 궁금할 겁니다. 보수 저거 계약서 쓰면 얼마 줘야 되는데 그럴 겁니다.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 밖에 개업공사하고 중개를 준수
따라야 될 사항. 자, 그러면서 이제 확인 설명에서 배우시면 뭐 수도나 전기나 가스 등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 일조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여기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네 개. 많지 않으니까요. 뭐 앞글자 딸 거 없이 그냥 요 네 개 정도가 바로 기재사항. 그리고 오자마자 얘기하고 옆집 가려고 바쁘다 라고 하니까 자세한 얘기는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친해지면 수돗물은 풍부하세요.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세요. 세금은 얼마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여기 이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하고 쓱 나가네요. 3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자, 여기 유효기간. 자, 법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자, 먼저 유효기간은 요걸 6개월로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습니다. 저기 전속에서는 3개월, 3개월. 근데 요 3개월보다 길거나 짧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강행규정 아니면, 그래서 여기는 강행할 필요가 없으면 얼마든지 알아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땅은 3개월 가지고는 계약서 못 씁니다. 한 6개월, 2년까지도 필요할 겁니다. 그럼 더 늘리라고. 근데 전세 같으면 3개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막 줄 섰습니다. 전세 들어오겠다고. 내가 1개월 만에 계약서 써줄게요.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짧거나 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뭐 3개월보다 길면 3개월 단축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강행규정이냐고. 서로 알아서 하는 게 낫지. 그입니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존기간 아예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 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거리계약서 5년 이런 거 배우게 될 건데 서식 자체 써줄 필요도 없고 그냥 옆집 가는데 바쁘고 이 집 저 집 다니는데 뭐하러 써주고 있냐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135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 서식. 근데 서식이 있는데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 이제 국장 대신에 막 시도지사도 나온 적이 있었고 등록관청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근데 뭐 여기는 그 사용을 권장해도 안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제재 있다 없다? 없다. 서로서로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어차피 뭐 옆집 갈 건데 우리가 계약서 써줄 의무가 있겠냐고 입니다. 써준다고 해도 싫어하면서 옆집 가고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신경 쓰지 말자는 겁니다. 제재 가한다는 것도 너무 가혹하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28회 때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정말 괜찮았던 게 요 공인중개사 법령사. 그러니까 요거 한 문제만 잘 풀어놓으면요 어느 문제가 나와도 일반 중개계약은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근데 1번 보시니까 잘 나가다가 사용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이 집 저 집 막 다니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인정한 표준되는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사용할 필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제재 없다고 했구만. 의무도 없다고 했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실까요? 중개 의뢰는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기업공사와 근데 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얼마든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체결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배울 전속 중개계약은 안 돼. 그럴 겁니다. 가면은 위약금 청구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의무 없다는 겁니다. 자, 의무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자,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전속이다. 다음 시간에 배운다. 네 번째, 중개의뢰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개업 공인주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아까 네 번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잘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재할 사항에, 자,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근데 없다. 요청할 수 있다. 아까 네 개 중에서 네 개의 내용들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요청해도 안 해줘. 해도 아무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요청할 수는 있다. 그랬다. 있다. 이래야 됩니다. 이런 4번 같은 거는 또 내볼 만합니다. 그리고 5번. 개업공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다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일반인데 해야 된다? 아니다. 그건 전속이다. 입니다. 전속에서 좀 이따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속에서도 신문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공개를 거기다가 해야 된다. 그런 소리는 아예 맞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셔야 됩니다. 아, 조금만 더 정리를 하시게 되면 답은 2번이 아주 간단하게 맞고 나머지는 속이는 것이 좀 확실하게 좀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28대에 나왔던 문제 중에는 자,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전속중개계약을 좀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니까 자, 뭐가 있는지만 꼭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 문제가 정말 매년 가끔씩 막 두 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